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 스틸러들. 좋아, 확실하게 파. 어우, 어렵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어우, 잘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변사는 갑자기. 나 이 코너 있는 줄 알았으면 대타 안 했어. 아, 어렵네. 아, 김정희. 신혁 씨 변호사보다 혹시 나으신데요? 어, 그래요? 예. 죽었어. 돌아오는 자리 없어. 자, 그런데,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오늘 신스틸러의 오프닝은 역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폐기로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뭐요? 바빠요? 아니, 뭘 바쁩니까? 당연히 바쁘죠.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참, 아니, 정부의 입장은 정말 네. 명료합니다. 네. 어? 정말... 어? 오염수 이런 걸 가짜뉴스에 선동되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이 통합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정말 이거 저희가 뭐 찬성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정신없이 바쁘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카르텔이 존재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카르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오염수 카르텔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바다 밑에 있나? 밥을 밑에 있다고요? 바다 밑에? 아니, 바다 그 알프스에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알프스, 아! 스위스가 문제구만. 아, 결국. 그 알프스가 그 알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는 그 어디 쪽이지? 가보질 않아가지고. 아, 리투아니아랑 가까워요. 아, 리투아니아. 아, 리투아니아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거? 아니, 가깝다고 물어보시길래. 스위스 알프스에서 잘못해 굴러 떨어지면 리투아니아. 예. 그 쇼핑센터 거기, 있는. 바로 거기가 거기에요. 자.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오염수 방류 폐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건 우리는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요것만이라도 좀 구분을 해줬으면 하거든요. 아니,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아니죠. 어? 네? 아니.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이나 어? 그 사이언스적인 영어 쓰면 좀 아시나 그? 과학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면 바로 콘틴젠시 비플랜을 가동해 갖고 다른 대통령을 바로 임시로 교체.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좀 쉬시게. 콘 뭐요? 콘틴젠시. 콘틴젠시. 김대기 실장 이거 적어놔. 이거 좋은 단어인데? 아, 좋은 단어 아니에요. 아, 좋은 단어 아니에요? 아, 정부가 쓴 단어인데. 아니 뭐. 어떻게 정부한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가 쓴 단어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 김대기 싸우세요. 적어놔. 근데 뭐 가운데 껴서 좋은 단어. 아, 참. 아,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대통령의 워딩. 아, 가짜뉴스에 선동되면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혁명과 투쟁에 쓸데없이 끼어드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사기적 이념. 예, 사기적 이념. 이제 이렇게 사기 캐릭터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하시는데 자꾸. 아니, 그 주요 외신들 있잖아요. BBC,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다 걱정된다고 하고 있고 한국이 편들어졌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외신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주미 대사원에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고. 아, 나 참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 선생님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입니다. 노영 언론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러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네.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 네. 가야 된다 이거죠. 사이언스적으로다가. 네. 사이언스. 과학적 사실에 약간 부합하지 않는 방류면은 반대하는데 부합한다고 본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정부의 대응과 메시지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될까요? 아니 이번에도 방류 전에도 그 차관급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고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컸는데 또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찬성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외신들은 다 그렇게 썼던데. 네. 참. 아니 그 조회수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럽니까? 아, 그 조회수. 조회수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 많이 보고. 저도 조회수 하면 한 270만, 250만짜리들로 쭉 깐 사람인데 네. 1645만? 아니, 그렇게 높아, 그. 1645만? 그렇습니다. 며칠 사이에? 야, 그게 비결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비결을 아십니까? 아니, 국정원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를 아세요? 나 아, 저희도 하고 있어요. 조회수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좋은
그리고 관심 있는 사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좋은 일이고 들어보세요. 네. 자, 예, 그리고 뭐. 뉴스하이킥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기는 들어오면 좋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나 처음. 아 근데 구독자 수가요? 혹시 예.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한 27만 대거든요. 예. 근데 조회수가 1600만이 나왔어요. 아,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아, 많이 부러워요. 제가 판단하기는 뉴스 하이킥 구독 애청자들이 그리로 몰려간 거야. 아니, 그래서 톡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 거기에 댓글을 막 지적하고 야단치느라고 몰려간 그 것 같은데. 아, 그거 그 정도 되려면요. BTS 아미 정도가 가져야 하는데. 아. 아미들이 아니 아미 수준인가 보죠. 그게 아미 수준이에요? 우리 구독자들을 무시합니까? 나 우리 동영상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근데 왜 다른 응? 거는 바다도 다녀오고 다른 건 천 회도 안 나와요. 아 뭐라고요? 다른 건 천 회도 안 그럼 나와요. 모르겠고요. 아무튼 영상 잘 만들었으니까 조회수 쫙쫙 오른 거죠. 이거는 홍보 영상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대통령 따라 안 왔는가 보네. 참 그 진행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당황스럽습니다. 대본에 있는 걸 안 하시니까. 하여튼 문체부에서는 조회수 조작 의혹 사실 무근이고 정상적인 광고 의뢰를 거쳤다라고만 그렇게 정상적인 아니, 광고 의뢰와 정상적인 조회수의 약간 상승 자꾸 불신하면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예.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견지를 했으니까 영상을 좀 봐주세요. 영상을 네, 그만큼 볼만한 영상이었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 나는 하이킥 봐야죠. 아, 무슨 내용 들어야지 모르시죠? 뉴스 하이킥 아니 뉴스 하이킥 말고 거기 영상에 조회수가 구독자가 한참 아래인데 조회수가 갑자기 1600만을 넘는다는 거는 사이언스적으로 약간 해설은 아니 사이언스지 그게 사이언스 예,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정권이 7년 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뭐든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한 일이라고 하게 하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태경 의원이 왜 그렇게 한가로운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요거는 좀 직접 여쭤보죠. 우리 책방 사장님에게. 예. 문 사장입니다. 아, 예. 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분명히 반대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과 수산업자 관련 피해가 막심할 것을 예상하는데 하루빨리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아, 7년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7년 차란 말이 나오는 게 이거 뭐 아무리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저 책방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또 얘기를 하세요. 저를 잊어주세요. 아니 좀 이분은 왜 나옵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는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아.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인데 뭘 반대를 합니까 뭘? 아 잠깐만요. 대통령 시절에는 왜 말이 달라요? 예.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한데 대표님 오신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요? 그 일본에서 일본 아사히 신문이죠. 한국 정부가 한국 특히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기사를 이런 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MBC인데 자꾸 외국 언론 들먹이는 안 되죠. 아. 이런 공영 언론 정말 안 되죠. 아사히가 예. 보도를 했다니까요. 저는 아사히가.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 그래서 거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사히에? 가시요.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태방비님. 그래요. 아무튼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 하이원이 항상 스타일이 그런데. 잠깐만, 또 왔어, 또 왔어. 아니, 왜? 아니, 사실 무근이에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건데. 김기현 대표도 눈치가 빠른 게 자기네 당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갔다가 또 왔어. 있겠어요. 아니, 그 대표님. 일본 언론 얘기에 춤 좀, 댄스 좀 추지 마세요. 일본 언론에 항의 전화를 하셔야죠, 그러면. 아유, 갈 거예요. 가실 거예요, 일본? 울산이 멀어요. 예. 또 가시요. 예. 그래요. 뭔가 제가 하의원의 미끼를 물었어요. 네. 잘 물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는 뭐 이제 좀 톤을 좀 낮춰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죄송하겠다. 문제를 삼겠다라고 예. 하는데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이루어진 걸 일본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일본이 그런 보고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 현지 검증단이 늘 가 있는 거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검증단이 가지는 않고요. 네, 가끔 방문만 않고, 하기로 했고 가끔 간다. 또 일본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럴 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또 과학 얘기를 하시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줄지 이것도 의문이고 걱정스럽긴 한데 그게 또 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만약에 제소라면 사실 이게 법으로 따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담배 모매 이런 거 다 알지만 담배 소송에서 피해자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제소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제주지사 시절에는 이거 방류하면 소송하겠다고 막 그렇게 또 화를 내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셨겠죠? 아무튼 뭐 혹시 원희룡 장관님도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왜 나와요? 아, 신임위원장이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가라. 예, 들어가라. 예, 예. 노형 언론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들어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녁 먹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그래봤자 언론계 후배예요, 저한테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라고. 예, 예. 아, 근데 하긴 원희룡 장관은 해류의 코스도 바꿀 수 있지 않나? 고속도로도 바꾸는데. 아, 그거? 아, 안 되나? 야, 해류의 코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이건 제주도 못했던. 제주지사를 했으면 그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네. 그, 신스틸러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의 신스틸러는 이재명 대표였어요.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등장해서 관심을 모았고 경기도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또 한동훈 장관이 신스틸러 웬만한 데는 다 끼어들어갖고 갑자기 기사들을 다 불러모으는데 두 사람이 직접 붙었습니다. 예, 아니, 검찰은 제발 비회기 때 좀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바빠 죽겠는데 영장실심심사 이렇게 지들이 원할 때만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언제든 소환하면 뭐 오늘에도 갈까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나들이 소풍으로 하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예.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냥 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심각히 소환하다가 결국 남탓하고요. 결국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거 늘상 있는 일 아닌가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오, 신스틸러야. 너 오늘 신장식 변호사는 어디 갔나요? 신장식 변호사 그 추적 안 하셨어요 혹시? 아니 법무부는 위치 추적 기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하도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혹시 신장식 변호사는 바둑에 비유하기는 너무 바둑이 고급스럽고 화투패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화투패 알겠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게 재판에서 벌어지는 사건치고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런데 변호인을 둘러싼 문제라든가. 아니 사실 이제 변호인이 신장식 그 하이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입장을 바꿨다 다시. 그러니까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나오겠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 자체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엉망이다라고 그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혼란스러워 비춰지는 큰 이유 여기에 대해서 사법방해다 이런 얘기를 검찰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방해. 일단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제 11개월 돼가네요. 11개월 가까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얼마만큼이나 신빙성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의 어떤 수사 관행이긴 한데 네.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그렇게까지 의존을 해야 되느냐. 뭐 길게는 2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말을 바꿨네, 말을 제대로 했네. 그럼 다른 증거들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가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조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피의자가 1년, 2년을 갖다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최고 지금 구속기간이 1년이거든요. 구속기간. 예, 1년까지 네.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기가 만료돼서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 자체가 1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 가둬놓은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검찰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주 전체 단계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법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11개월 동안 가지고 그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쪽이 더 힘이 셀까 아니면 가끔 찾아가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쪽 내지는 전화로 뭔가 배우자를 통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쪽이 셀까 그게 사법 방해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바깥에 있을까 근데 그렇게 긴 기간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면 네. 거기에서 이제 옥중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신뢰 또는 옥중 메시지가 2차 또 나오고 3차도 나오고 막 이런다면은 네. 그것들이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게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예.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쪽 말을 완전히 온전히 믿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 자체도 바뀌었거든요. 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증거로 쓰였지만 지금은 법원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발짝 법원이 더 나가서 그렇게 말만 갖고는 못 믿겠고 그 말이 맞는지도 또 다른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된다고까지 보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좀 그래. 대신 좀 도와줘.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딱 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엇보다 늘 말하듯이 제3자 뇌물죄 여기서 설령 된다고 치더라도 받은 쪽이 직접 받은 쪽이 북한이라 김정은 위원장이 소환해야죠. 나 이거 이재명 아니 북한은 김정은이 다 좌우하는 나라잖아요. 네. 거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 아무튼 결국은 이 수사와 재판이 향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또 그죠? 네. 이재명 대표인데 영장 청구가 가까워진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때가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왔다 사라지고 나왔다 아니, 사라지고 아니 10월 사퇴설도 있는데 자진해서 얘기하시네 자꾸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저희가 단합하고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게 우리의 공통 목표라 사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니죠?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깥에서 흘리는 겁니까? 안에서 나오는 저희가 모르죠. 우리 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외부에서 그런 식의 바람을 양질 변호사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 제가 소문을 퍼뜨리겠습니까? 아무래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만 들어가면 확 불이 붙거든요. 그냥 별 내용 아닌 것조차도 누가 얘기했는지조차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지조차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단톡방에서든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그 단어만 집어넣고 뭐라고 하지 않아라고 하면 뭐라고 했대로 바로 나가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뭐가 논란이 되고 있고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또 쓰니까 정말 요새는 가짜뉴스 퍼뜨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검증들을 좀 후배 기자분들이 검증들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론계 대선배신데 취재를 안 하는 것 같아. 제일 위험한 거는 따옴표를 찍고 어디선가 얘기한 걸 갖다 그대로 옮기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누가 말한 건지 말한 사람의 비중을 재서 그대로 옮길 건지 말 건지를 데스크하고 협의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건데 아 요새는 아유 뭐 아유, 왜 언론 왜 갑자기 언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